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 에어컨의 와트입니다. 와, 너무 멋있는데? 오늘은 제가 진공 펌프를 새로 샀어요. 다들 아시겠지만 필드피스 OCMF 진공 펌프입니다. 마이 컸네. 이걸 왜 샀냐면 그 전에 사용하던 게 너무 오래도 됐고 그 다음에 망가졌고 뭐 가정용만 지금은 주로 하다 보니까 가벼운 걸 사려고 했는데 야 이거는 뭐 정말 큰맘 먹고 샀습니다. 미니 진공은 뭐 벽걸이 단품 설치할 때나 간단한 짧은 그런 곳에는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. 그치만 중대형 에어컨이나 싱글 에어컨 뭐 긴 배관이나 그럴 때에는 또 믿음직하게 메인 진공 펌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샀습니다. 7개월 정도 됐어요. 220V가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기다리다가 아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하는데 군뉴스님이 이거를 쓰시는데 오일을 이제 교체를 하는 걸 한번 보여주셨어요. 너무 편한 거죠. 오일 교체할 때 우리가 밑에 볼트 풀러가지고 빼내면 그때부터 팡 튀어나오잖아요. 손에 묶고 바닥에 묶고 받는 통 네? 조절 잘 못하면 바닥에 많이 버려지게 되고 진공 펌프 오일을 넣잖아요. 와 너무 많이 넣었어. 와 너무 조금 넣었어. 레벨링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조절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오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여러가지 영상에서 나왔죠. 관리를 잘 하고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데 고무장갑 끼고 받는 통 넣고 풀려고 받고 너무 그 번거로운 작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필드피스만한 게 없겠구나. 아 사야 되겠다. 너무 멋있어. 그래 사는 거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자. 드디어 오늘 왔어요. 자 박스도 아직 안 뜯었습니다. 자 언박싱 요번에 들어갈 건데요. 요거 재고가 별로 없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겨우 산 걸로 알고 있어요. 요거 한번 뜯어볼까요? 이게 해외 제품들은 뜯는 맛이 있어요. 포장이 여기 보면은 퀵 가이드도 있고요.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일 통이에요. 오일 통 요것도 오일 통입니다. 요거는 밑에 받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? 가운데 있는 건 이건 뭐지? 이건 나중에 군뉴스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. 오오오 수분 제거제. 이거 진짜 좋아요. 이런 거 공구 사거나 여러 가지 구매할 때 이런 거 수분 제거제 들어 있잖아요. 요거 버리지 마시고 차 구석구석에다가 놔주세요. 아니면은 공구 보관하는 곳이나 그런 데에다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와우. 자, 본 제품입니다. 자. 여기에는 포트가 네 가지가 있어요. 자, 열어볼까요? 8분의 3 포트, 8분의 3 포트, 오, 2분의 1 포트, 4분의 1 포트. 여러 가지 포트가 나란히 있기 때문에, 좋죠. 예, 측면 쪽 보시게 되면은, 여기가 이렇게 열립니다. 얘는 이렇게 밸브가 있어요. 이거는 오일을 한번 넣어볼까요? 글씨가 보이는 데가 앞이죠? 이렇게 해가지고 누르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. 이 뚜껑 보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껴주면 돼요. 이렇게 앞놈과 뒷놈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. 세팅은 다 됐고요. 뚜껑 닫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? 유증기 나오는 거죠. 우리 진공 잡으면 막 자
전원팩을 한번 꽂아 볼게요. 자, 여기 반대쪽 측면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스 발라스터가 있어요. 여기 불이 들어와요. 이거는 뭐 할 때 쓰냐면 진공구이 안에 수분이 들어가 있잖아요. 얘네들을 좀 리커버리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진공 잡을 때 발라스터를 이렇게 불 들어오잖아요. 얘를 켜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가동시키다가 그 다음에 잡아주시면은 이 진공 펌프 오일에 있는 수분들을 어느 정도 좀 날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오일을 조금 더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오래 쓰실 수 있는 거예요. 온 오프 버튼. 와, 소리 엄청 크죠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자, 지금 이 진공 펌프 소리예요. 자, 소리 엄청 큰데요? 놀랬어? 예, 소리가 또 크면 좋은 게 뭐냐면 가정용 에어컨 설치하다 보면 우리 집 진공 잡으셨어요? 그렇게 물어보는 고객님들 많아요. 안 물어볼 거예요? 아, 이거 뭐예요? 우리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? 새거 샀는데 뭐 이렇게 시끄러워요? 진공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. 배관 안에 있는 에어와 수분을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. 진공 작업 에어컨 설치에서는 필수인 거 아시죠?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단점이라고는 그냥 무거운 거. 그 다음에 이거 손잡이가 안 접힌다라는 거. 접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거면 좋았을 거예요. 여러 가지 기술들은 좋은데 손잡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립감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여기에 이제 고무 같은 재질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놨어요. 여기는 강화 플라스틱인데 여기는 고무예요.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끔. 아이 좋아! 정말 좋은데 왜 여기는 접이식 손잡이가 아니었을까요? 이거 좀 선도 선 너무 짧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작업선 가지고 끌어와서 쓰기 때문에 이 손이 길면 더 선 정리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?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길이면 적당하다고 느껴지고 가까이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. VP55 제품 스펙으로는 중량은 약 14kg라고 합니다. 최대 진공도는 15마이크론 위에 보시게 되면은 오일 주입구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열으시면은 오일을 주입할 수 있는데요. 다른 진공 펌프보다 입구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깔때기 식으로 돼 있어서 어디로 붓든지 잘 들어가게 됩니다. 공기 및 가스 배출구예요. 우리가 진공 작업하다 보면은 유증기가 나오죠?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. 이야, 저는 이 LED에 이거 환장해요. 백라이트가 비춰져가지고 오일 상태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밸브가 있어요. 얘를 내리면 여기로 오염되어 있는 오일이 바로 버려집니다. 그래서 진공 작업 중에도 오일을 교체할 수 있고 시간은 대략 뭐 1분이라고 저희 명시가 되어 있어요. 뭐 진짜 솔직히 숙련만 되면은 1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. 여기 요 사이에 맞춰지기만 하면은 돼요. 포트는 4분의 1, 2분의 1, 8분의 3, 8분의 3 이렇게 220ml 진공 펌프 오일이 두 개가 와요. 여기에도 새 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넣은 상태예요. 전원 버튼. 네, 전원 버튼이고요. 여기는 가스 밸런스터 켜게 되면요. 여기에 점등이 됩니다. 전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예요. 보관할 때는 선 정리하라고. 손잡이가 접이식이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손잡이 여기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요. 네, 매끈매끈한 플라스틱에 중간에는 고무 재질로 돼서 미끄럼 방지를 주죠. 자, 와트는 공구를 살 때 디자인, 컬러, 여러 가지 이런 구성들을 꼭 확인합니다. 체크를 꼭 하고 아무리 좋은 공구도 못생기거나 색깔이 안 이쁘면은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. 이렇게 노란 색깔로 중앙 메인
이미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 포트가 여러가지 4분의 1, 8분의 3, 8분의 3, 2분의 1 4가지가 나란히 있는게 굉장히 인상적이고요. 전원선도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섬세하게 생각해준 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. 오일 넣는 부분이 굉장히 넓고 커서 깔때기처럼 돼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. 스위치도 크고 그 다음에 오일 밸런스터 스위치도 이렇게 편리하게 점등도 되게끔 되어 있죠. 필드피스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. 오일 회수, 오일 확인 가능한 부분이 가장 으뜸이죠. 사서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요. 아, 일에 쩌들어가지고 지금 행복하다는 표정이 안 나오네요. 아, 정말 행복합니다. 정말 갖고 싶었던 거 가지면 남자들은 좋아해요. 필드피스로 메인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. 작업하는 내용들은 블로그에다가 항상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용하는 점들은 또 어떤지 그런 거는 제가 또 블로그에다가 천천히 올릴게요. 다음에는 필드피스 디지털 토르 게이지가 옵니다. 아우, 또 한 세트로 빡! 진공 펌프랑 토르 게이지랑 또 세트로 에? 또 남자랑 또 세트 에? 또 풀옵션 아니겠습니까? 필드피스 디지털 토르 게이지는 굉장히 또 인상 깊은 게 0.5토르나 설정값이 되면은 알림으로 울려줍니다. 모니터가 굉장히 커요. 그래서 글씨 같은 수치 같은 거를 확인할 때 좋을 것 같고요.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사용 후기는 제 블로그로 놀러 오셔서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